자, 시작하죠. 부동산 관련 세법은 취득, 보유, 양도, 경제활동이죠. 여러분들 기본서 24쪽, 자, 꼭대기 한번 보세요. 표 동그라미가 나와 있죠. 양도소득세는 오로지 뭐다? 양도 관련. 자, 근데 여기에서 이제 뭐가 나온다? 종합 소득세. 종합소득세는 부동산과 관련이 있겠죠, 일부는. 그래서 종합부동산세는 뭐와 뭐랑 관련이 있다고 말씀하셔야 돼요? 보유양도. 보유양도와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이 종합소득세는 취득과는 관련이 없다. 보유, 양도만 관련이 있는 거네요. 왜 보유랑 관련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상가를 임대합니다. 임대하면 사업자죠? 사업자는 1년에 한번 무슨 세금을 내야 돼요? 종합소득세. 자, 그리고 임대하다가 사업자가 팔잖아요? 사업자가 팔 때는 뭐다? 사업자가 파는 거예요. 사업자가 팔 때는 양도소득세를 내는 게 아니라 종합소득세를 납부한다. 그래서 두 번째, 임대할 때 종합소득세 내야 돼요. 그 사업자, 매매업자잖아. 매매업자가 팔 때는 양도소득세를 내는 게 아니라 종합소득세. 그래서 소득은 임대 중에 과세하고 처분 중에 이익이 나는 거죠. 보유 양도다. 그럼 우리는 종합소득세만 내는 게 아니라 종합소득세의 10%를 뭘로 낼까요? 지방소득세를 납부합니다. 10% 종합소득세의 10%. 그래서 항상 종합소득세 낼 때는 10%를 뭐다? 종합소득세로 따로 신고 납부해야 돼. 여러분들이 부동산과 관련이 없지만 종합소득세 납부했잖아요. 그럴 때 10%는 지방소득세로 별도로 납부하는 거예요. 그럼 또 이거 소득이잖아. 역시 뭐랑 관련이 있다? 보유, 양도와 관련이 있다. 항상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방소득세 위에 박스 마지막 줄 나와 있죠? 마지막 줄에 보유, 양도시 관련이 있다. 그래서 법인이 돈 벌었을 때도 법인세도 내지만 법인 지방소득세도 내죠. 그러나 법인세는 시험 범위가 아니다. 그래서 이 지방소득세는 개인. 얘도 개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개인을. 자, 이렇게 해서 24쪽 밑에 박스 2번 나와 있죠. 보유 양도시만 관련 있는 거는 뭐다?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의 10%는 뭐를 낸다? 지방소득세. 자, 이렇게 해서 취득, 보유, 양도를 반드시 구분해야 돼요. 이런 애들은 왜 출제할까요? 점수 주려고 출제한다. 자, 그다음 오른쪽으로 넘어가서 제3절 조세 용어네요. 자, 세법. 세법은 다 법이야. 법을 다 합쳐서 세금에 관한 법을 다 합쳐서 세법이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국세 아까 얘기했죠? 국세는 하나의 법, 따로따로 개별 세법이에요. 소득세는 소득세법, 뭐 법인세법. 그래서 총 13개 세목에 12개의 법이 있다. 박스. 상속세법, 증여세법 합쳐서 하나의 법이에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그래서 법은 12개인데 세금의 이름은 뭐다? 13개. 아까 다 했잖아요. 그래서 공통으로 사용하는 법은 이런 법들이 있다는 것. 의미가 없어요. 지방세 넘어가죠. 그럼 지방세는 뭐다? 지방세법, 통합세법이에요. 그래서 통합세법에서 취득세가 있고 등록면허세가 있고 재산세가 있고, 그래서
지방세는 세금의 종류가 몇 가지다? 11개다. 그래서 지방세법, 법에 11가지 세금이 이름이 있다는 뜻이죠. 자, 참고만 하시고. 자, 그 다음 알아야 될 거, 납세지. 세금을 납부하는 장소, 납세지. 그래서 밑에 납세지란 납세물을 이양해야 할 곳, 지정된 장소, 세금을 납부하는 장소. 항상 지방세는 물세잖아. 취득세 물건이니까 물건 따라가요. 물건 따라간다. 그래서 물건 어디다? 소재지다. 취득 당시 부동산 소재지로 간다. 그럼 취득세는 누가 걷어간다? 힘센 자 특광도. 그 다음 등록면허세도 지방세죠. 물세예요. 물건 소재지, 즉 부동산 소재지 누가 걷어간다? 도구. 그래서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자치구, 구에 동그라미 쳐요. 그래서 구세, 도세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 재산세도 물세죠? 물건 따라다닌다. 물건. 그래서 부동산 소재지 누가 걷어간다? 시군구. 항상 구는 자치구예요. 특별시, 광역시 지역에서는 자치구다. 그래서 지방세는 물세이므로 뭐다? 물건, 소재지가 납세지다. 그럼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장이 걷어가는 거죠. 취득세는 주소지 하면 안 돼요. 소재지, 특광도, 힘센 자. 등록면허세는 소재지, 도구. 그 다음 재산세, 소재지, 시군구. 그 다음 국세는 대부분 인세입니다. 국세는 대부분 인세니까 사람 따라가. 사람. 사람 주소지로 가는 거예요. 주소지. 그래서 우리는 개인만 알면 돼요. 법인은 출제 제외. 그래서 거주자는 어디로 간다? 주소지 관할 세무서. 주소지가 불분명할 때는 거주하는 장소, 거소지 관할 세무서, 주소지. 그럼 비거주자는 주소가 없는 자를 얘기해. 뒤에서 다 배워요. 그래서 비거주자는 주소가 없으므로 뭐다? 소득이 발생한 장소 등등으로 간다. 그래서 일단은 국세는 사람 중심, 사람 따라가니까 거주자는 주소가 있으니까 주소지 관할 세무서 거기까지만 알라고요. 자, 그 다음 과세 요건. 아까 다 설명했어요. 세금을 부과하려면 법에서 정한 과세 요건이 충족돼야 된다. 몇 가지라고 그랬어요? 네 가지. 네 글자잖아요. 첫 번째는 과세 대상이 결정돼야 된다. 그래서 과세 대상은 세금의 종류별로 따라 소득이 과세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재산이 과세 대상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그 다음 취득하는 행위, 등기 등록하는 행위가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과세 대상 나와 있죠? 그래서 무엇을 과세 대상으로 할 건가? 똑같은 용어가 뭐다? 과세 물건, 과세 객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거는 강론에서 배운다. 소득을 과세 대상으로 하는 세금이 있고 재산을 과세 대상으로 하는 세금이 있고 그리고 행위, 취득 행위, 등기 등록 행위를 과세 대상으로 하는 세금이 있다. 박스. 그래서 소득세는 소득이란 행위를 대상으로 하고 두 번째 줄 재산세와 뭐다?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을 과세 대상으로 하고 그 다음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는 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자, 그 다음 납세지가 아니라 납세자죠. 세금을 납부하는 자, 납세자. 그럼 납세자는 뭐다? 납세 의무자와 징수하여 납부물을 지는 자를 말한다. 그래서 우리는 납세자는 두 가지를 합친 거예요. 납세 의무자와 징수
의무자로 구분한다. 이렇게. 그리고 납세자는 다시 네 가지로 구분하죠. 그래서 납세 의무자가 있고 제2차 납세 의무자가 있고 연대 납세 의무자가 있고 세금을 보증선 보증인을 합쳐서 우리는 납세 의무자라고 얘기합니다. 박스. 본래의 납세 의무자가 납세 의무자예요. 취득하면 취득자. 재산을 보유했을 때는 재산 보유자. 팔아먹었으면 양도자가 납세 의무자가 되겠죠? 본래의 납세 의무자가 있다. 그래서 밑에 1번. 본래의 납세 의무자. 괄호. 취득하면 취득자. 등기할 때는 등기 의무자가 아니라 권리자. 재산을 보유할 때는 소유자. 팔아먹을 때는 뭐다? 소득을 얘든 자. 이해를 납세 의무자. 구체적으로 본래의 납세 의무자. 자, 그다음 본래의 납세 의무자와 함께 책임을 지는 자. 동등한 관계죠? 동등한 관계다. 그래서 본래의 납세 의무자와 함께 공동으로 책임을 지는 자를 연대 납세 의무자라 그래요. 밑에 연대. 하나의 납세 의무에 대해서 두 개 이상의 납세 의무자가 각각 전액의 납세 의무자를 이행할 책임인은 포인트가 뭐다? 공동. 공동으로 책임을 지는 자를 우리는 뭐라 그런다? 연대 납세 의무자. 자, 그다음 넘어가 볼까요? 넘어가면 뭐가 있다? 제2차. 제2차 납세 의무자는 본래의 납세 의무자가 세금 낼 능력이 없거나 능력이 있는데 부족해. 부족했을 때는 본래의 납세 의무자와 뭐다? 대신해서 가름해서 대신해서 납세 의무자를 지는 자를 뭐라 그런다? 제2차. 그래서 제2차는 용어만 알면 돼요. 납세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 능력이 없어. 능력이 있더라도 세금이 부족해. 그러면 대신 가름해서 납세 의무자를 지는 자를 우리는 뭐라 그런다? 제2차 납세 의무자. 밑에는 볼 필요 없어요. 오른쪽 큰 것 큰 것만 보세요. 4번 납세 보증인. 글자 그대로 보증인. 세금을 보증전 사람. 보증인 나와 있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납세의무자는 네 가지가 있다. 그 다음 징수의무자네. 그럼 징수의무자는 두 가지로 나누죠. 하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있고 하나는 뭐다? 특별징수의무자. 합쳐서 징수의무자예요. 자, 29쪽 2번. 징수의무자란 세법에서 국세 또는 지방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 지는 자를 징수의무자다. 그래서 국세는 뭐로 부르다? 원천징수의무자. 지방세는 특별징수의무자라 그래요. 즉 징수의무자는 뭐다? 징수편의가 있는 자가. 징수편의가 있는 자가. 있는 자가 징수합니다. 징수하여 지정된 날짜에 납부하는 세금을 원천징수, 지방세는 특별징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징수편의가 있는 자가, 제3자가 징수해서 지정된 날짜에 뭐다? 납부하는 세금. 그럼 여러분들이 회사를 다닌다. 급여 받죠? 세금을 띠잖아. 뭐를 떼? 근로소득세를 띱니다. 근로소득세. 그럼 근로소득세는 원천징수한다. 회사에서 원천징수하는 거야. 그래서 회사를 뭐라 그래요? 원천징수의무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 근로소득세의 10%. 10%는 지방에서 특별징수에 뭐를? 지방 소득세를. 이렇게.
그다음 근로소득세 10%는 지방에서 어떻게 한다? 특별 징수한다고요. 자, 그래서 근로소득세를 원천 징수한다 그러고 지방소득세는 지방세니까 뭐다? 특별 징수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결론은 뭐다? 납세자 속에는 다 들어가는 거야. 다 들어가요, 납세자 속에는. 그러나 납세 의무자 속에는, 납세 의무자 속에는 징수 의무자를 어떻게 한다? 포함한다 그러면 안 돼요. 제외한다. 납세자는 다 합쳐서 얘기하는 거고, 납세 의무자 속에는 징수 의무자를 포함한다 그러면 안 돼요. 제외한다. 왜 제외해? 이 애들은 내가 부담하고 내가 납부하는 거야. 밑에 거는 내가 부담은 하지만 납부는 회사가, 징수 편의가 있는 자가 대신 납부해야죠. 성격이 달라요. 그래서 납세자 속에는 다 들어간다. 단 납세 의무자 속에는 원천 징수나 특별 징수 의무자를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한다. 이유는 성격이 다른 거니까. 그래서 시험은 뭐가 나와? 특별 징수. 특별 징수는 징수 편의가 있는 자가 회사가 대신 징수해서 대신 납부해 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용어 정리를 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다시 한번 앞으로 한번 가볼까요? 27쪽 박스. 박스가 출제되는 거예요. 27쪽 가운데 박스. 납세자는 다 들어가요. 단 납세 의무자 속에는 징수 의무자, 원천 징수 의무자든 특별 징수 의무자든 어떻게 한다? 제외한다. 이것만 구분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29쪽으로 다시 들어가죠. 자, 과세표준. 아까 다 설명 다 했어요. 과세표준이 뭐다? 세액산출에 기초가 되는 뭐다? 수량 또는 가액을 말한다. 수량으로 표시하면 뭐다? 총량세. 가액이나 금액으로 표시하면 뭐다? 종가세. 아까 다 설명드렸어요. 우리가 배우는 다섯 개 세금 중에 종가세와 종량세를 함께 사용하는 세금은 뭐다? 등록면허세. 전세권 설정 등기할 때는 전세금으로 계산하고 말소 등기할 때는 건수로 계산했잖아요. 나머지는 가액이나 금액으로만 계산한다. 세율. 자, 그럼 세율은 뭐다? 세액 산출하기 위해서 과세표준에 곱 하는 비율이나 금액을 말한다. 자, 모든 세금은 어떻게 계산한다? 과세 표준에다가 뭐를 곱해? 세율. 곱하는 비율. 비율이나 금액. 그러면 뭐가 나온다? 산출세. 그래서 중요한 것은 세부담률은 어디에다 곱한다? 과세 표준에다 곱한다. 자, 그럼 결론이 뭐다? 종가세는 뭐를 곱한다? 퍼센트. 비율을 곱해야겠죠? 그러면 뭐가 나와? 세액. 그 다음 종량세. 종량세에는 퍼센트를 곱하는 게 아니라 뭐를 곱해? 금액. 6,000원. 그러면 뭐가 나온다? 산출세. 그럼 이 퍼센트를 뭐라 그래요? 법에서 율이 정해져 있죠? 정율세율. 율이 정해져 있다. 자, 그 다음 금액을 뭐라 그래요? 정액세율. 액수가 정해져 있다. 건당 6,000원. 그래서 양에는 금액을 곱해야 세액이 나와. 퍼센트를 곱하면 세금, 세액이 안 나와요. 율은 가액에만 곱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표시 방법에 따라, 자, 율이 정해져 있다. 무슨 세율을 곱한다? 정률세율. 항상 이 퍼센트는 세목의 종류에 따라 백분비 또는 천분비로 곱합니다. 그래서 표시 단위에 따라
정률세율 퍼센트를 얘기하는 거야. 비율을 천분비 백분비로 표시되는 세율. 그래서 종가세는 뭐를 곱한다? 정률세율. 그래야 세금액수가 나오니까. 자, 넘어가 볼까요? 그 다음 정액세율. 자, 정액세율은 뭐다? 화폐 단위로 표시되는 세율이다. 금액 말소등기할 때는 한 건당 6,000원. 그래서 종량세는 뭐를 곱해야 세금액수가 나온다? 화폐 단위 금액. 퍼센트를 곱하면 세금액수가 안 나와요. 그래서 종량세는 정액세율을 곱한다. 자, 그리고 2번 과세표준 크기에 따라 비례세율과 2번 누진세율로 나눈다 그랬어요. 비례세율과 누진세율로 나눈다. 그럼 비례세율이 뭐다? 과세표준의 크기와 관계없이 일정하게 고정된 세율을 곱하는 게 비례세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률세율에는 뭐와 뭘로 나눈다? 과세표준의 크기에 따라 비례세율과 누진세율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그럼 비례세율은 뭐다? 과세표준 크기와 관계없이 일정하게 곱하면 우리는 뭐라 그런다? 비례세율. 그래서 우리가 첫째 시간에 상가를 10억짜리 분양받았다. 그럼 4%죠? 100억짜리 분양받더라도 4% 일정하게 곱한다. 비례관계 있어요. 일정하게 곱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세표준 크기와 관계없이 세율은 어떻게 한다? 일정하게 곱하는 게 비례세율이다. 비례세율의 비례세율. 자, 그래서 우리는 기역은 출제가 안 되고 니은 차등 비례세율이 출제가 됩니다. 일정하게 곱하되 원인에 따라 다르게 곱하는 차등 비례세율이다. 그래서 취득세 등록 쭉 나와 있네요. 일정하게 곱하면 비례세율이다. 취득 원인 등에 따라 일정한 비율을 다르게 곱하는 것을 차등 비례세율이다. 자, 그 다음 밑에 누진세율이죠. 자, 줄여서 누진세율. 자, 구체적으로 뭐다? 초과 누진세율입니다. 그래서 누진세율은 과세표준이 증가되면 그 초과되는 거는 뭐다? 세율도 이렇게 증가되는 세율을 얘기하는 거예요. 과세표준이 증가되면 세율도 증가된다. 높아지는 게 누진세율이에요. 누진세율. 그래서 거기에 과세표준의 크기가 증가할수록 세율도 높아지는 거. 그래서 우리가 용어 정리. 비례세율은 뭐다? 과세표준이 증가되든 감소되든 일정하게 곱하고, 그리고 과세표준이 증가되면 세율도 높아진다. 그래서 누진세율은 특징은 뭐다? 구간별로 곱하는 거예요. 단계별로 곱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본서 뒤에 한번 가보자고요. 살짝 갔다 오죠. 이제 강론 파트에서 우리가 쭉 배웁니다. 자, 101쪽. 자, 101쪽. 잠깐만 갔다 올 거예요. 누진이 뭐고 비례가 뭔지. 자, 101쪽. 박스. 자, 농지를 유상 취득했다. 박스. 그럼 1,000분의 30, 천분비로 3%. 이런 게 뭐다? 비례세율이야. 농지 이외 부동산은 뭐다? 4%. 이런 게 비례세율이다. 그럼 농지를 취득하면 3%, 1억짜리도 3%, 100억짜리도 3%, 상가를 분양받으면 4%야. 10억짜리도 4%, 100억짜리도 4%. 이렇게 취득 물건에 따라 일정한 비율을 다르게 곱하고 있죠? 네 글자로 비례세율, 여섯 글자로 차등 비례세율, 3%, 4% 이런 거. 자, 그 다음
누진세율이 뭔지 이해만 하시면 돼요. 118조. 자, 재산세 파트네요. 188조. 188 나와 있어요. 토지다. 자, 토지다. 자, 종합 합산. 별도 합산한다. 왜 합산해? 세율을 높이려고. 누진세율. 그럼 누진세율은 항상 단계가 있어요. 박스 5천만 원까지는 1000분의 2를 곱해. 0.2%. 그 다음 5천 초과해서 1억 원 이하는 1000분의 3을 곱해. 그리고 1억 초과는 1000분의 5. 이렇게 과세 표준이 높아질수록 세율도 높아지죠. 그래서 이렇게 구간별로 따로따로 계산해서 누진 합칩니다. 그래서 누진 세율은 과세 표준이 증가되면 세율도 높아지는 거를 네 글자로 누진 세율, 여섯 글자로 뭐라 그런다? 초과 누진 세율이라고 얘기합니다. 용어만 이해하시면 돼요. 강론에서 구체적으로 배우기 때문에. 자, 다시. 자, 30페이지. 자, 30페이지로 들어왔어요. 자, 박스. 자, 취득세는 물세이므로 물건에 대해서 과세하니까 비례세율만 써요. 그 다음 등록면허세는 비례세율도 쓰고 말소 등기할 때는 6,000원. 6,000원 정액세율도 쓴다. 그럼 재산세는 뭐다? 토지는 인세고 나머지는 물세이므로 둘 다 쓴다. 그리고 종부세도 둘 다 써. 양도소득세도 둘 다 써. 자, 구체적인 거는 강론 파트에서 배운다고요. 이렇게 세목에 따라 비례세율과 누진세율을 쓴다. 약자가 뭐다? 비누. 그럼 비누를 동시에 쓰는 거는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밖에 없어요. 약자가 뭐라? 비례세율, 비. 누진세율, 누. 그다음 비누를 동시에 쓰는 거는 세 개. 나머지는 누진세율을 안 써. 취득세, 등록면허세는 물세니까 누진세율을 안 써요. 뒤에서 구체적으로 배운다 그랬죠? 이렇게 흐름만 알아두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누진세율이나 비례세율은 국회에서 법에서 정합니다. 법에서 이렇게 세율을 곱하라. 자, 그 다음 오른쪽으로 가면 뭐가 있다? 지방세. 그래서 법에서 정한 세율을 누진세율, 비례세율 법에서 정하죠. 이거를 지방세에서는 조례에 의해서 네 가지로 구분합니다. 지방세, 국세에서는 이런 거 없어요. 일정세율이다. 이거는 법에서 정한 세율을 일정하게 고정돼서 사용하는 겁니다. 시험에 나오는 거는 표준세율. 별 하나 딱 붙여요. 그래서 법에서 정한 비례세율, 누진세율을 법에서는 표준세율로 사용한다. 지방세에서는. 그래서 표준세율이 뭐다? 조정할 수 있는 세율이다. 중요한 거는 몇 프로? 50%. 그래서 50%를 올릴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다. 그래서 숫자는 50%예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수입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밑줄 딱 끄고 50% 내에서 조정할 수 있는 세율. 그래서 옆에 적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표준세율을 뭐라고도 얘기한다? 조정이 가능한 탄력세율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법에서 정한 비례세율과 누진세율을 조례에 의해서 지방에서는 조정이 가능한 세율. 조정 범위는 몇 프로다? 50%. 절반을 올릴 수도 있고 절반을 내릴 수도 있다. 용어 정리만 하면 돼요. 조정이 가능한 세율을 표준세율, 조정이 불가능한 세율을 일정세율. 50% 그 정도만 알아두면 되고요. 자, 그 다음 04번 세액 계산 방법. 자, 기초니까 첫 번째만 알아요. 자, 모든 세금은 산출 세액이 어떻게 나온다? 과세 표준 곱하기 세율. 세율은 어디에다 곱한다고요?
과세 표준에 절대 산출세액에 곱한다 그러면 안 돼요. 자, 2번, 3번은 나중에 배워. 자, 그 다음 과세기간. 자, 세금을 과세할 때 과세기간 옆에 적어요. 과세기간 옆에 소득세. 소득세 과세기간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 관련 소득세는 뭐를 얘기한다? 하나는 양도소득세, 하나는 종합소득세. 그래서 소득세는 과세할 기간이 1년입니다. 1년 단위로 세금을 매기는 게 원칙이다. 그래서 우리는 1년을 뭐라 그런다? 과세기간. 그럼 소득세는 과세기간이 원칙이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과세한다. 단 사망하거나 출국하죠? 이럴 때는 12월 말일을 안 쓴다. 사망하면 사망일까지, 출국하면 출국일까지 쓰는 거예요. 그래서 땅으로 잠수타거나 하늘로 날아가면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사망일까지, 출국일까지 계산한다. 단 원칙은 1년 단위로 세금을 과세한다. 1년을 네 글자로 뭐라 그런다? 과세기간. 단 법인세, 부가가치세 이거는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항상 소득세 위주로 기본만 잡아가면 돼요. 참고다. 자, 넘어가죠. 06번 별 하나 딱 붙여요. 법정신고기야. 다섯 개 딱 적혀 있잖아요. 다섯 개 딱 적혀 있죠? 자, 종합소득세나 양도소득세는 원칙이 올해 벌었으면 1년 단위로 계산하죠?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말일. 5월 말일이에요. 그럼 법정 신고 기한이 뭐다? 그럼 세금은 신고하는 세금이 있고 고지서가 날라오는 세금이 있어요. 그럼 신고하는 세금은 뭐다? 신고를 해야죠. 입으로만 하면 안 되죠. 법에서 정한 양식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할 기한을 법정신고 기한이라고 합니다. 그럼 소득세는 다음 연도 해가 바뀌어요. 5월 1일부터 5월 말일. 용어 정리 잘해야 돼요. 이거 다음 연도 이렇게 처음과 끝을, 처음과 끝을 뭐다? 기간이라 그럽니다. 신고 기간, 납부 기간, 처음과 끝을 이렇게. 그럼 종료일, 종 끝나는 날을 뭐라 그런다? 기한이라 그래요. 그래서 기간을 물어보면 처음과 끝, 기한을 물어보면 종료일. 그럼 뭐를 알아야 돼요? 기간을 알아두면 기한은 자동이죠. 마지막 날. 그러니까 종합소득세 5월 1일부터 5월 말이니까 기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만 알아요. 기초는 확정신고도 5월 1일부터 5월 말일 기간. 자, 종부세는 겨울에 내는 거예요. 12월 1일에서 15일. 그래서 보유세는 고지서가 날라오는 세금은 납부기한이 12월 1일에서 12월 15일까지다. 그 다음 재산세. 자, 이런 파트는 지금 기초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알아들었어요? 근데 우리가 재산세는 주택은 상식이잖아요. 아파트, 주택 2분의 1은 7월, 2분의 1은 9월, 두 번 날라오잖아요. 단 주택에 대한 재산세가 밑줄 그어 20만 원 이하, 20만 원 이하는 한꺼번에 날라와 7월 달에. 그래서 아파트에 거주한다, 싼 집은 한 번에 날라와. 그러니까 재산세가 20만 원 넘어갈 때는 7월 달, 9월 달에 고지서가 두 번 날라와요. 왜 나는 한 번만 날라오지? 싼 집에 산다는 뜻이에요. 20만 원 이하 참고로만 알아두라고요. 그 다음 취득세, 기초니까 큰 거 알아. 자, 취득세는 납부기한이 며칠이다? 60일. 단, 상속받으면 소유권 이전 등기 해야죠? 그 취득세 납부를 해야 돼.
그래서 상속은 60일이 아니라 6개월, 9개월. 단 6개월, 9개월 앞에는 말일이 붙어야 돼. 말일. 그 다음 등록면허세는 뭐다? 등기등록하기 전까지. 하기. 하지가 아니라 하기 전까지 납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취득세는 기초가 뭐다? 60일 이내 신고 납부하라. 상속은 6개월, 9개월 말일부터 신고 납부하라. 등록면허세는 원칙이 60일 안 써요. 등기등록하기 전까지. 강론에서 구체적으로 배웁니다. 아, 이런 거를 앞으로 배우겠군. 이렇게 느낌만 가지면 되는 거예요. 처음이니까. 자, 오른쪽 그림. 그림 결론. 과세표준에다가 뭐를 곱한다? 세율. 그럼 뭐가 나와? 산출세예요. 그 종가세는 퍼센트를 곱하는 거예요. 법에서 정한 정률세율. 종량세 말소 등기할 때는 건당 6,000원 뭐를 곱한다? 정액세율. 그 다음 정율세율. 자, 법에서 율을 정했죠? 정율. 정율세율이 정해져 있다. 일정하게 곱하면 비례세율. 변동되게 곱하면 뭐다? 누진세율을 곱한다. 그래서 퍼센트를 곱하는 방법은 일정하게 곱하면 비례세율, 변동되게 곱하면 누진세율이다. 변동. 과세표준이 증가하면 세율도 변동되잖아. 높아지는 거. 자, 세액 계산. 자, 그럼 우리가 세액을 계산하는 방법은 뭐다? 납세무자가 계산하는 방법이 있고 과세관청, 정부, 과세주체, 과세권자가 계산하는 방법이 있다. 그래서 납세무자가 계산하는 거는 스스로 알아서 신고 납부하라 그 뜻이에요. 과세관청, 정부, 과세권자가 계산하면 고지서가 날라옵니다. 이거를 고지서에 의해서 걷어가는 거를 우리는 세법 용어로 뭐다? 보통징수. 그래서 세금을 납부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어요. 납세무자가 스스로 계산해서 신고 납부, 정부, 과세관청이 계산해서 고지서가 날라오는 거를 뭐라 그런다? 보통징수. 그리고 거기는 없지만 또 하나 배웠죠. 특별징수. 특별징수는 뭐다? 제3자가 징수해서, 징수 편의가 있는 자가 징수해서 대신 납부해 주는 거를 특별징수라 그래요. 그럼 세금을 걷는 방법은 신고 납부, 정부가 계산해서 고지서로 통보해 주는 보통징수, 징수 편의가 있는 자가 징수해서 대신 납부해 주는 특별징수. 자, 이 내용은 다음 코스에 진행을 합니다. 자,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